무생채의 맛을 내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생채를 맛있게 잘하면은 김치 솜씨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가을 무를 가지고 무생채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채 썰어주면 됩니다. 물을 채 썰어서 볼에 다 담아 주세요. 무한개 분량 다 썰었습니다. 대파를 썰어 볼게요. 대파는 한 개입니다. 총총총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생채를 바로 무쳐 보겠습니다. 생채는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이 있고 액젓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금으로 할 경우에는 소금으로 한 절여 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물기를 꽉 짜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까나리 액젓으로 해 가지고 바로 무칠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좀 나면은 그물 가지고 생채 비빔밥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액젓을 넣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젓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그러면 짜오면 안 되니까 조금씩 간을 해가면서 나중에 한번 묻혀가지고 맛을 봐가면서 넣도록 할게요. 지금 액젓이 까나리 액젓이 4스푼 정도 들어갔고요.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강 손톱만큼 엄지 손톱만큼 들어갈게요. 조금 생강이 조금 들어가면 그래도 맛이 조금 고급지거든요. 그리고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 일단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식초 들어갑니다. 식초도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는 구운 고춧가루보다 가는 고춧가루 있지? 고추장 하는 고춧가루. 요걸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무에 스며드는 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는 고춧가루를 넣었고요. 이게 통깨 좀 들어갈게요. 통깨 들어가고, 파 넣고 다 같이 무치도록 할게요. 먹으면서 간을 하면 되거든요. 새콤한 식초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부드러운 고춧가루로 하면은 색감도 예쁘고 무에 빨리 스며들거든요.
고춧가루 조금 더 들어갈게요. 한 반스푼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묻혀가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액젓하고 설탕 같은 것도 가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묻혀주세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까나리 액젓 두 스푼 정도 더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들어가고요. 설탕 조금 더 들어갈게요.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조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가을 무생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산아지매표 무생채였습니다.